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유저지 주회를 설립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성장시키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부흥협의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했던 아버지 하나님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뉴저지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들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였고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였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기 힘써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힘을 잃었던 것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교회자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이 안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교회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텐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에 불들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마음을 합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주님 부흥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젊은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영적인 전장에서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어린 심령들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열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뉴저지 주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할 수 없는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기도해야 될 종들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